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인연이면 만나겠지 하면서 노력은 하지 않고 툭하면 외롭다 외롭다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내 연인의 주인공 인연을 갑자기 나타나서 내 문을 똑똑 두드려주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선거운동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좋은 인연도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인연 생기겠지. 언제쯤 생기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본인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이죠. 네, 벌써 주말이 왔네요.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뭐 5월달 지금 입하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면은 이번 여름이 조금 많이 더울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덥다 보니까. 개사월이죠. 예. 개사월은 개수가 청간에 돼 있기 때문에 잦은 비가 올 수가 있고요. 갑오 같은 경우에는 무척 더울 겁니다. 갑오, 을미도 덥고요. 그래서 올 여름은 조금 덥습니다. 당당하다면 숨길 이유는 없죠. 아이가 원래 소심한 데다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상하다는 것이죠. 너무 손정민 군이 어떤 행동을 했다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날 그 부모하고 같이 확인을 하러 왔으면 부모한테 최소한 연락을 했어야죠. 그 연락을 왜 안 했을까요? 아이가 없어진 거는 그들만이 알고 있었는데 그 A군 친구나 가족이나. 근데 구경꾼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손정민 친구가 그 친구가 하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미심쩍습니다. 사실요. 그러고 솔직해야 좋죠. 그럴수록. 솔직하지 않은 아이죠. 그리고 믿을 만한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부모가 와서 그 사건 현장을 돌려봤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연락을 안 했고. 이 친구가 알면서도 저 부모님께 지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서 연락을 안 했고 또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심쩍인 행동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 떳떳했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친구인데. 네. 친한 친구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 떳떳하면 그렇게는 안 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친구의 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사주에는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제가 인득 있으신 분이네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라는 그런 사주도 많고요. 또 그 반대로 주변에 인덕이 없어서 항상 주변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습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손정민 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덕이 없는 분 중에 하나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굉장히 안 좋은 운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주 명리학상 비견급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로 비견급제를 제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주 명리학적으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죠. 아마 비견급제에 도움이 있는 사람은 며칠 전에 전문가 과정을 배운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됐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1호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희연 씨 같은 경우 교육감이잖아요. 네.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한 뭐죠?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있어요. 네.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부터 먼저 찍었다는 것이 역시나 공수처도 적당히 했구나. 그냥 쓰레기들만 모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임용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 검찰총장인 짜장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공수처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 소추 기관들하고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거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책임이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 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번에 그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권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해도 될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 자다가 봉창이냐, 웬 검사 비리 다 제쳐두고 웬 교육감을 그 공수처 1호로 삼았을까.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김학의 사건이 꼭 아니더라도 사실은 1호가 될 수 있는 그 짜장의 가족들 비리 그걸 파헤쳐 주길 바랬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짜장 거는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이미 그쪽을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1호는 짜장이 될 거라고 저희가 이미 공수처 설치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이 법안 처리하는 자체가 좀 수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전부 다 수박이다 보니까. 네, 배가 사실은 산으로 갔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는 공수처에서 대통령 안 건드리면 다행입니다. 대권 주자를 건드리긴 조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혹시 공수처가 그런 건 아니겠죠? 김호순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씨가 그랬잖아요. 의심스럽다. 검찰개혁 할지 의심스럽다. 그럼요. 우리가 상을 받은 나오는데 왜 저런 분을 올렸느냐.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 또 뭐 마라탕의 생각이 다 들어간 거죠. 그게 네. 합작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네. 거죠. 네. 자, 댓글을 보면요. 공수처가 할 일이 없는 기관인가? 정의의 큰 칼을 쥐어줬더니 일개미 죽인다고 설처되니 이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당연하게 성렬이 처 장모 사건을 처리해야지 웬 교육감. 이러려고 검찰개혁 외친 거 아닌데 강력하게 수사해라. 공수처 할 일이 그리 없더냐. 이러려고 공수처 만든 게 아니잖아. 네, 모기 잡으려고 칼 빼드는 격이지 공수처는 원래 취지대로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비리를 다루는 게 맞다. 눈치 보지 말라고 공수처를 만들어줬더니 또 검찰 눈치를 보네요. 그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성윤 검사장이 그 조남관에 의해서 기소를 당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해서 조국, 김호수, 이용구 수사 착수를 했다고 이렇게 지금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해서 지금 공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라는 수사 의뢰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아,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들었어요. 그 인사할 때 후보가 되고 그 난 다음에 그 후보가 되는데 힘을 빡빡 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인사할 때 외워서 이야기한 것이고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뒤끝을 흐리는 경우가 있고 좀 말하는 거 보면 뭔지 모르게 좀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어정쩡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뒤끝이 약하다는 것이죠. 좀 시간이 나서 잠깐 장날에 갔다 왔습니다. 특별한 게 있나 싶어 돌고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들 크게 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 와중에 들어가서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왜 이런 장사를 이런 영업을 할까? 왜 이분이 그 이렇게 말을 상대한 데 말을 이렇게 할까? 덩치는 산만한데 목소리가 이렇게 가늘까? 어떤 여자분은 아주 쨍쨍하고 큰 소리 친다. 그럼 자네는 일할 수밖에 없지. 나와서 그렇게 악을 쓰고 집에 들어가야 배우자도 편하고 쓰다. 애들도 편한 거지. 네. 그래 이 집에 여기서 힘을 다 빼고 들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또 뭐라 마음대로 막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실컷 따지고 들어가. 집에 가면 조용히 있으니까. 네. 어떤 남성은 등치는 이런데 또 여성 같으면 아 그런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당신도 맛이 갔구나. 이게 장터에 가면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 목소리의 하자가 굉장히 큽니다. 실례. 꼭 들어보십시오. 왜 장터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할까? 영업을 할까? 아, 왜 이런 영업을 할까? 왜 국밥집 아낙네가 이런 목소리가 클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혀 끝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그 가난하고 천함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사실. 목소리가 안 좀 그렇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가난하고 천하면은 평생 분주함을 면치 못합니다.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벌지를 못해서 바쁘고 내가 키가 강하니까 나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김호수 차관 이야기하다 말이 샜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알 수가 있잖아요. 저기 김정순 선생님 내년에 우리나라의 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은이 엎어졌죠. 일본은 신금이 뜨면 안 되고 천간에 신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금이 뜨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경금이 뜨면 안 됩니다. 어쨌든 신금이 뜨도 우리나라는 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분 김용민 의원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있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마무리 짓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그분 말고 최고위원이신 김영배 그분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 기소에 결국은 한번 욕을 보이겠다는 뜻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검찰과 법무부 고위직 4명 중 3명은 공수처로 넘기고 이성윤 지검장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제가 댓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현재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 박상희 의원과 만나서 여러 가지 김포의 그 교통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자
저와 함께 골드라인 한번 타십시다. 그렇게 합시다. 함께 해결책을 찾읍시다. 이러면서 누가 그랬어요? 지금 아. 부평까지 지금 GDX입니까? 거기 연결됐는데 그게 김포나 또 아니면 서구까지 가면 새로 그 노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저 사람은 지금 돈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이미 계획하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자고 하네요.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김포까지 그걸 연결한다. 연결하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개혁 없이 민생은 없습니다라고 댓글을 누가 정중하게 남겼는데 그거는 다 삭제됐네요. 사실은 말로 뭐 하겠다. 그게 사실은 검토를 해보고 본인이 됐을 때 문제지. 그분의 정치 방향이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능력이 다 될 것처럼 하시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그 이성윤 검사장이 올해 운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작년도 그렇고 사실 대표님이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만약에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때 후보에 올라도 조금 가능성을 좀 낮게 보셨어요, 대표님께서. 예. 근데 역시나 이게 자꾸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어요. 네, 이분도 인덕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뭐 당장 뭐라도 될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또 대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뭘 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수처 1호가 검찰 쪽도 아니고 교육감 쪽이라니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지금 그럼 남은 희망이 뭔가요? 지금 겁이 나서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겁이 나서 겁이 나서 못했는데 아니, 보궐선거 때도 얘기 네. 못했는데요. 뭐 질까봐 지금 뭐 말 못해요. 김만 네. 룬희 선생님 맞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희망이 이런 정치를 해서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을 내겠다. 사실은 뭐 젊은 사람이 봐도 해놓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요. 아마 이번에 뭐 다른 선거를 하더라도 올해 말입니다. 올해 다른 선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거를 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올해같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대로 내년에 대선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직도 아무래도 진보 채널은 민주당을 응원할 것 같고 또 대권 주자가 정해지면은 그분이 아니어도 어쩔 수 없이 응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 저희가 좀 뜻하지 않는 대권 주자가 경선 후보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진보는 영원한 진보니까 그냥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네.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견제하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낸다면 문제가 크겠죠. 네, 여당 쪽에서. 예. 예.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민주당이 아무래도 정신을 안 차립니다, 이게. 그렇죠. 잠바떼기 입고 나오든, 뭐다, 뭘 입고 나오든, 뭐 내복을 입고 나오든, 잠바떼기 입고 나오든. 운이 좋아요. 운이 좋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올해 월별 운세를 이 두 분 다 읽은, 뭡니까, 저기, 짜장과 이재명 지사의 운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운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지만 밀어줘야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오면 사력을 다해서 밀어줘야 됩니다. 운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밀어줘야 됩니다. 박 대표 사이다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내일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